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메이커 빌더라는 저작 도구를 활용해 실제로 앱 프로그램 모듈 하나를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학습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작정 혼자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면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할지 또 무엇보다 시작해야 할지 걱정이 앞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화면을 구성하고 따라하면서 도구 사용법과 앱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감을 익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좌에서 이 저작 도구의 구성과 기본적인 조작법 및 아톰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아톰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앱 프로그램의 화면과 기능을 디자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 화면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구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만들어 볼 앱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서 직접 사용할 만한 회원정보 관리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학생들이라면 동아리 모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일반인이나 직장인들이라면 동호회 모임에 접목시켜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새로 만들기 메뉴를 선택해 보면 빈폼부터 다양한 템플릿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빈폼을 선택해 처음부터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빈 페이지를 하나 띄워보면 이 공간에 여러분들이 개발할 프로그램의 기능을 디자인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제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도구의 사각형 그리기를 통해 구성해 보도록 하고 실제로 표시될 영역을 생각해 가면서 크기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정보관리라는 주제를 다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글자의 크기나 색상을 변경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작도구 상단의 도구바를 이용해서 쉽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글자의 크기, 굵기나 색상, 그리고 색도 채워보고 선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등과 같은 관리할 각각의 항목들을 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자인 도구에서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활용해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항목의 길이를 늘려줄 수도 있지만 시프트 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눌러주게 되면 해당 객체가 늘어나고 또 축소할 경우에는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관리할 항목들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컨트롤 C, 컨트롤 V, 단축키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도 있지만 일일이 정렬해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 저작 도구에 내재되어 있는 복사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Shift V 단축키를 누르면 아톰 간의 복사 간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후 Alt키와 방향키를 사용하면 이렇게 같은 객체가 동일한 간격으로 복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명, 직장명, 부서명, 주소 등과 같이 기본적인 정보들을 적어줍니다. 이렇게 제목과 항목이 금세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각 항목에 해당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는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입력 도구 아래에 데이터 입력란이라는 아톰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넣어주고 데이터가 들어갈 크기에 맞춰 길이도 늘려줍니다. 미세하게 조절하는 방법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Shift와 방향키를 사용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입력란 또한 선택을 해주고 Alt키와 방향키를 통해 복사를 항목 수만큼 해줍니다. 이렇게 항목들의 데이터가 들어간 공간을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주소와 같은 입력란은 조금 더 긴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므로 길이를 늘려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해당 객체를 선택해 이렇게 늘려주면 작은 트래커 안에 숫자가 크기에 따라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숫자는 데이터에 입력된 글자 수를 의미하고 또 향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길이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만약 더 많은 글자가 들어가야 한다면 각각의 아톰의 세세한 속성에서 길이도 늘려줄 수도 있지만 그 기능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회원을 관리를 하게 되면 사진 데이터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미지 입력란이라는 아톰을 사용해서 해당 화면으로 그대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리고 보고자 하는 크기에 따라 마우스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접 사진을 찍어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파일을 넣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회비처럼 금액과 관련된 부분은 흔히 우측 정렬에 천 단위 콤마를 넣게 됩니다. 그 기능은 속성창에서 구현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스타일 속성을 열어보면 여러가지 속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숫자 입력을 해서 천 단위 콤마를 찍어주는 기능은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각각의 컴포넌트 안에는 적게는 몇십 개부터 많게는 몇백 개까지의 속성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아주 작은 속성까지 모두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가입일에 해당되는 입력만은 직접 일일이 숫자를 입력하는 것보다 선택을 통해 입력할 수 있도록 해당 데이터 입력란을 지우고 여기에 날짜 입력란 아톰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원하는 화면에 그대로 옮겨오게 되면 이 아톰은 데이트 피커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도, 몇 월, 며칠을 표기하는 유형이나 속성들도 세세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기능 또한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입력란까지 다 구성을 해보았는데 원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 모듈에는 저장, 삭제 기능과 저장한 데이터를 앞장, 뒷장 버튼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좌측 툴바의 이벤트 설정 도구 안에서 기능 버튼 아톰을 선택하여 화면에 옮겨오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객체를 더블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스타일 속성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기능 선택이라고 콤보 박스가 하나 보여지고 있죠? 콤보 박스 안에는 여러분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모든 이벤트들이 사전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장을 선택하면 해당 객체가 기능에 해당되는 문구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Alt키와 방향키를 통해 하나를 복사하고 다시 속성창을 띄워 삭제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이벤트 버튼을 다중 선택하여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 앞장과 뒷장으로 넘길 수 있는 기능을 각각 넣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몇 개의 아톰들로 간단히 프로그램 모듈을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한번 따라해보고 서로 다른 항목들을 지정해가면서 각자 본인에게 맞는 화면들을 구성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톰들을 활용해서 회원들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을 구성을 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회원 정보 관리 프로그램에 실제 데이터도 넣어보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과정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